안녕하십니까. 영업과 김경준입니다.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2, 고1 응용업법 문제입니다. 먼저 등급 설정하고 체크포인트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두 문제 고2, 고1 전부 다 3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고2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이제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서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내용,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,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고요. 첫 번째 1번 문제의 그 체크포인트는 이제 문장이 비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혹을 너의 목표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. 상사를 설득하는 건데 상사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설득을 하는 것이죠. 근데 그 제안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안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병렬 구조로 5호로 연결된 다음에 또 컨설팅 그룹이 규모가 있는 정부 계약을 따내도록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컴마 다음에 think of라는 동사로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be가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컴마 다음에 think of가 또 동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한 문장에 지금 본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비동사가 저 자리가 맞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거를 접속사를 연결해서 하나의 절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좀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장 구조상 동사 비동사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부사 절을 만들었을 때 부사 절이라고 보았을 때 문장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을 보시면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LP판을 생각하면 여러 번 이제 LP를 음악을 들었을 때 스크래치가 생기고 이제 홈들이 생기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듣게 되면 이제 못 듣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이제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. 그래서 우리가 CD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고 해서 음질이나 음색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. 2번을 보시면 지금 그 전서부터 같이 보시면 그 물리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CD가 똑같이 들립니다. 수백 번, 수천 번을 듣더라도 그 음질이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디지털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는 얘기입니다. 세미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제 긴밀하게 접속사 없이 연결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우전드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LP는 여러 번 듣게 되면 이제 그걸 음질이 원래 음질과는 다른 음질로 나오게 되는데 CD도 마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서술 표현으로 볼 것인지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.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to 부정사.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to의 밑줄이 가 있으면 to 부정사의 to니 아니면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상황이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디지털 레코딩이 can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can come extremely close 거의 이제
원문을 그 원래의 소리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.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to 부정사 그 이러를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ing를 붙인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크 포인트를 저는 opposing에 주목을 했는데요. 지금 삽입절이 일단 들어갔다고 봤고 그 다음에 as 다음에 opposing이 맞는지 그 능동의 분사구문 능동의 분사 opposing과 그 다음에 수동의 opposed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혹시 네. 네, 웨더를 생략할 때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웨더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. 네, 이런 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.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지금 동사가 비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 구 혹은 뭐 절이 나온 다음에 think라는 지금 본동사로 보이는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두 개 연결된 비문이 아닌가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저 문장은 지금 원래는 whether you're going to 네,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인 whether가 사라지고 이제 본 동사 원형 형태인 비동사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 네 나오고 오 이렇게 나온 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예 그 문맥상 봤을 때 LP판과 다르게 그 디지털 다운로드는 CD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수차례 재생을 하더라도 음질과 음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맥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기수 표현이 아니라 서수 표현인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저 opposing을 쓰게 되면 그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변화가 3번 죄송합니다.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to 부정사 이후에 부사가 나온 다음에 mirror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. 동사 원형이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혹시 툴을 전치소로 보아서 동명사인 미러링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닌가를 따지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co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정확하게 온 정문의 형태로 봤고요.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그 디지털 레코딩이 거의 아주 극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그 원래의 사운드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.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come to 동사 원형이 맞는 표현으로 정문으로 왔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네 번째는 여기서 opposing을 만약에 능동의 의미로 보게 되면 주어인 더 메이저 체인지 그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요한 그 변화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상황 그 예전 수천 년 만 년 전의 상황과 지금 대비가 되는 반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be opposed to라는 이제 구문도 학생들이 알고 있고 이 부분을 opposing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갖는
opposed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3번 수정하겠습니다. 3번은 지금 저 2를 전치사의 2로 보게 되면 부사 이후에 동명사로 바꿔줘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4번 같은 경우에는 opposing과 opposed to는